증인은 6년 전 IM 디펜스 사오초 회장이 연루된 사건의 담당 검사죠. 그렇습니다. 그 사건에 노아영 피고인이 관여되어 있습니까? 네. 아주 분명히 관여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노아영 피고인에게 오더를 받았습니다. 차호철 회장에게 비리를 덮어씌우고 사건을 조작하라고. 그래서 협조했습니까? 네. 보장된 미래를 위해 독이 든 성배를 마셨습니다. 재판장님, 이 증언에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증인, 살인교사와 관련된 증거가 있습니까? 당시 제가 쓰던 핸드폰에 피고인과 주고받은 통화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공판이 끝나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증인은 사건 조작만 가담했고 살인교사는 관련 없단 말입니까? 네, 차 회장이 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전 노아영, 한순간도 개인을 위해 산 적이 없습니다. 오직 나라와 국민만을 위해서 복무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나라의 평화와 안녕, 그거 누가 준 겁니까? 내일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에서 군인으로 산다는 거, 그게 어떤 거지? 당신들이 압니까? 전 군대의 기강을 지키기 위해 계급과 명령을 목숨같이 여겼고 강한 군인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이 모든 건 저 악녀가 벌인 일입니다. 노영은 진정한 악녀입니다. 네가 시켰잖아! 너 때문에 네 인생이 이렇게 됐어. 어? 네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야! 뭐? 나라를 위해 봉사해? 안녕하세요. 검찰 측, 구형하세요. 피고인은 지난 20년간 군인이란 직분을 이용해 온갖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왔으며 계급 위에서 자기의 범행을 치밀하고 간교한 방법으로 은폐해왔습니다. 평소 피고인은 군인을 신분이라 여길 정도로 자부심이 강했지만 맹목적인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피고인 같은 군인이 군대에 있기 때문에 군대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급은, 명령은! 오직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존재 이유가 있으며 결코 개인의 목적을 위해 쓰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여 본 검사는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